방앗간을 본 참새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방앗간. 우리 플라스틱 방앗간에 가요. 분리가 어려운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고 녹여 생필품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방앗간. 플라스틱을 그냥 버리면 바다 생물 목에 걸릴 수도 있고 땅이랑 바다, 하늘 전부 다 오염되니까요. 연간 분리가 어려운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우리나라. 이 중 단 34%만이 재활용될 뿐 나머지는 전부 땅과 바다에 버려집니다. 폭염과 폭우, 최악의 산불, 미세먼지. 이 모든 이상기후와 위기는 지금 멈춰야 합니다. 완벽한 실천보다 조금 덜 쓰고 한 번 더 쓰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. 사랑의 열매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가공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고 환경을 지켜갑니다.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을 응원합니다. 이 캠페인은 JTBC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.